야 공지, 야 올라, 야, 야. 언니. 언니 앞으로 온 게 있어서 방에 가져다 놨다. 똘먹아, 그거 아마 이윤호가 준 게 틀림없을 거다. 그 이윤호 호구 자식이, 어? 그 우리 은지를 통해가지고 맨날 명품 빼, 명품 화장품, 그 소주한테 가져다 주라고 막 시켰었거든. 뭐? 진짜? 어, 근데 이미 다 돌려보냈어. 아유, 돌려준 거는 그때뿐이고 계속해가지고 은지를 통해가지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니까. 너 솔직하게 말해. 뭐 어때? 어차피 소주 언니 똘목이 오빠 거고 이윤호가 준 선물 좀 받는다고 둘 사이가 뭐 달라져? 우와, 너 완전 속물적이다. 장난 아니네. 은지, 너 진짜 그런 생각으로 받아온 거야? 중간에서 배달비로 삥땅 치고 있었다니까 얘가, 어? 입산 문어 대가리. 아이, 나도 몰라 이씨. 야, 여자 마음 갈대 같은 거야. 관리 잘해야 된다. 야 공지! 너 일로 와! 야! 하이로 강소주, 작지만 내 마음을 보내. 이제 너도 천문그룹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. 한 주당 3만 원이 넘는다. 아 진짜 이윤호, 이 자식 미친 거 아니야? 이 7천주가 소주한테 온 거였어. 그래서 판이 안 바뀐 거야. 너 질투하는 거 아니지? 나 이거 다 돌려줄 거야. 잘 가지고 있어. 혹시 알아? 이 1%밖에 안 되는 주식으로 네가 판을 바꾸는 골든키가 될지. 나 기분 나쁠까봐 그동안 이윤호가 선물 사다 준 거 말도 못했었는데 괜히 쫄았네. 야 깡, 너 내가 이윤호하고 비교할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? 아 그런 게 아니잖아. 물론 비교도 안 될 만큼 네가 훨씬 멋있고 똑똑하고 착하고, 아 그러니까 내 말의 요지는, 어차피 넌 내 거잖아. 내가 찜한 거 잊었어? 맞아. 어차피 너도 내 거니까.